자, 이 문장에서 make하고 to make 나왔지? 네. 근데 앞에가 동사가 있지? 네. 그러니? 네. 근데 여기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자, 만약에 대시 생략되어 있으면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어. 맞니? 근데 이 문장은 안 돼. this energy인데 뒤에가 make라는 복수 동사가 나올 수는 없겠지?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없어. 근데 앞에가 사역 동사인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여기가 끊어졌어. 그리고 여기가 대시 생략됐다면 주어 동사겠죠? 네. this energy가 단수죠? 네. s가 붙어야 되잖아.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야. 문법적으로 풀 때는. 그래서 to make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해설해 봅시다. 당신의 몸은 사용합니다. 자, 에너지를요. 자,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자, 당신의 근육을 움직이고, 그리고 어떻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뭔가 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무슨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지. In order to, in order that, so as to로 다 바뀔 수 있죠? 자, along your nerve. 당신의 nerve는 뭡니까? 신경체계죠. 신경을 통해서. 문장 해보니까 your body가 주어고요. use가 동사지요. 네. this energy가 목적어지요. 네.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그 뭐예요? 부사지요. 뭔가 하기 위해서. 그럼 make 때문에 make가 다시 타동사라서 new cell이 나왔죠?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 to 부정사, 여기도 to 부정사인데 to 생략하고 and 쓰고 여기도 to 부정사야. 됐어? 병렬 구조야. 근데 to가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동사, 동사로 써버린 거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다시 타동사니까 뭘? 당신의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뭘 보낸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됐죠? 그럼 몇 형식입니까 지금? 3형식이죠. 여러분 이렇게 끊어서 암기하세요. This body use this energy. 여기까지. To make the new cell move your muscle and send message. Along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왔죠? Your message, your nerves까지. 정리하세요.